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용산로 한강로 1가에 위치한 용산 파크자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거실 부분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스위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융 스위치라고 하는 스위치로 전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로로 이렇게 쫙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어떤 스위치 자체가 디자인의 어떤 한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스위치 자체의 금액대가 일반적인 스위치에 비해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렇게 메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적인 부분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정에 이제 몰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몰딩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벽체에 뭐 그림 같은 거나 액자 같은 걸 걸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액자 레일을 한 세 군데 정도 설치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거실에 소파가 들어갈 공간인데요. 소파 바로 뒷면에 이렇게 레일 픽처라고 하는 것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봐주시면 보통은 저희가 천정에 매입하는 형태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번엔 보시면 이쪽 벽면에서 걸리는 이렇게 벽에서 이렇게 걸리는 형태의 레일 픽처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한데 역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시면은 거실장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보시면 전체 벽체 컬러하고 굉장히 흡사한 컬러로 디자인이 된 그 하부장을 저희가 고객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 뭐 흔쾌히 오케이를 하셔서 같이 이번 공사를 하면서 구입을 해드렸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부분은 좀 이 정도로 다뤄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복도를 한번 볼 텐데요. 보시면 이제 이쪽에 이제 방이 하나 있고 이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은 이제 운동방이고요. 이쪽은 이제 마스터룸 안방이 될 텐데요. 안방과 운동방 사이에 있는 이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이런 공간이 없었던 공간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신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부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상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레일 픽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림 같은 거 하나 딱 멋있게 걸어놓으면 현관에서 딱 들어왔을 때 현관에서부터 쭉 그 걸어올 때 어떤 한 작품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작품 그 미술 작품에 좀 관심이 많다고 하셔서 아마 공사 이후에 굉장히 많은 좀 작품들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한번 복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런 소소한 부분들 이제 뭐 거실, 주방 이런 메인 공간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공간의 한 부분인 것들도 저희가 같이 다루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복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측면에 있는 방들을 전체 다 히든도어를 디자인하다 보니까 벽면 자체가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통은 이제 화장실 문이 굉장히 좀 눈에 튀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 문 같은 경우 보통은 도어 자체가 문틀 안쪽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화장실입니다 라고 되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역시 똑같이 히든도어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냥 문을 열기 전까지는 이 문을 열기 전에 이 공간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를 좀 맞추기가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쪽 방문 열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방문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방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어떤 문의 형태지만 이 문을 한번 제가 열었을 때는 전혀 다른 공간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디자인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도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장 마감을 했기 때문에 히든도어로 디자인을 해줬고 동일하게 몰딩도 없이 깔끔한 공간으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측면에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이 수납 공간도 보시면은 이렇게 옷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수납 공간으로 내부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영상에서도 보여지시겠지만 조그마한 이제 스타일러 하나를 여기 입구 쪽에다 두었습니다.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이 스타일러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대부분 안방 마스터룸에 있는 드레스룸에 많이 놨었는데요. 요즘은 대세가 현관 옆에 놓는 게 대세입니다. 때에 따라서 신발장 옆에 놓기도 해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투나 이런 데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러 자체에 바이러스 뭐 박멸 기능도 있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냄새 제거 기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요즘은 스타일러에서 신발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가장 적정한 위치는 현관입니다.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와서 내가 입고 왔던 옷 넣고 돌리고 또 신발 같은 거 혹시 냄새 나면 한번 돌려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는 현관 옆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제안해서 이렇게 현관 옆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바로 현관인데요. 우선 보시면 중문부터가 좀 이렇게 웅장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단 심지어 이 중문의 길이가 가로가 무려 1.4m, 그러니까 1400mm에 대한 굉장히 대형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이 중문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께서 좀 개방감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보통 일반적인 중문의 사이즈는 1200 정도가 맥스인데 이번에 저희가 정말 뽑을 수 있는 최대로 뽑았습니다. 이 중문이 여기 설치되게 됐을 때는 좀 몇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요. 이 1400 정도 되는 도어가 일단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도어가 설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탕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파트의 구조 자체는 보시면 이쪽 측면에 이제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벽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벽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런 대형 벽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널찍한 중문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원래 이제 기존의 공사 전 사진을 보여드리면 원래는 포켓 도어라고 해서 이쪽 벽면에 도어가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는 형태의 도어였어요. 근데 그 포켓 도어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신발장도 여기서 안쪽으로 더 넓혀서 신발장도 이만큼이나 더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수납 공간도 확보가 되고 또 이런 굉장히 개방감 있는 공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설계 단계에서 적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한번 같이 이제 신발장 그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신발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발장 공간 현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현관에 대해서는 다룰 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현관 문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저희가 현관문 지공을 하게 되면은 보통 도장으로 안 하고 보통 필름 작업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거실 주방이 전체 다 도장 마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벽체, 현재 보여지는 신발장이 몇 안 되는 이런 벽체들도 다 도장 작업을 진행해서 이 컬러와 필름을 했을 때 그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떤 방화문까지도 저희가 같은 벤자민 무어 페인트로 시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컬러감이 한 덩어리진 딱 느낌이 나서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시면은 바로 옆면에 큰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가 한참 남죠,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 현관 들어왔을 때 이 가로 뎁스랑 와이드도 넓긴 하지만 실제로 이 거울로 인한 확장감 때문에 공간에 확장감이 더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거울 같은 경우가 이런 벽체보다 이렇게 예를 들어 튀어나온 형태로 디자인이 되면 그게 좀 디테일이 안 이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에 벽을 추가적으로 침으로 인해서 이 거울과 벽체 이 매입되는 형태로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이 또 확장도 되면서 깔끔한 디자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쪽 바닥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원래 이제 공사 전 사진 보시면 현관 앞쪽에 이제 디딤판이라고 크게 넓게 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판을 철거를 하고 이 부분을 최대한 뒤로 밀었습니다. 그렇게 밀림으로 인해서 보시면 거실 현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확장감을 가져갔다라는 걸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신발장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상부와 하부 띄움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어요. 보시면 상부에는 대신 간접종을 넣지 않고 층고가 워낙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높다 보니까 천정까지 올리는 것보다는 상부에서 약간의 공간감을 준 것이 포인트였고요. 대신 하부 같은 경우는 이 회색 계열의 은은한 타일이 좀 돋보일 수 있게끔 이런 주백색 간접조명으로 바닥은 은은한 간접조명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문은 이제 초반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언급을 해드리면 아마 현관에 대한 부분은 좀 자세히 다뤄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저희가 거실과 복도 현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어서 저희가 주방과 다이닝 공간에 대한 부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